화요일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중년 이후에 팔이 잘안 올라가면서 어깨 통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요. 근데 요즘은 이게 중년 이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근육 뭉치고 통증 생기고 하는 건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젊은 분들도 스마트폰, 컴퓨터 하느라 어깨 아프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좀 어깨가 좀 아프고 통증이 있을 때 방치를 하게 되면 뭔가 좀 심해질 경우에는 만성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깨 통증, 어깨 질환, 원인은 무엇이고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의학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방치하면 안 된다, 아플 때 병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어깨 통증 한두 번 아픈 거 그냥 파스 붙이고 말거든요. 이런 그렇죠. 분들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다른 질환들에 비해서 어깨 쪽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특히나 하체의 운동이 허리가 축이 된다면 우리 상체의 운동은 어깨가 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범위에서 많은 일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어깨 쪽이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에 통증이 자주 나타날 수 있고 이게 별거 아니겠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다가 50경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원장님, 어깨가 일단 아프면 어깨에 어떤 질환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거든요. 네. 어떤 질환이 생겼을 때 어깨가 아플 수 있나요? 어깨가 아프다고 우리가 50견이라고 다 그렇게 진단 내리지는 않죠. 네. 일반적으로 어깨 쪽에 크게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가장 흔한 것들은 어깨의 충돌 증후군이라고 해서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한 번씩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회전 근개라고 해서 어깨를 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와 힘줄 쪽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질환들이 가장 큽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치료가 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지속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50견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충돌 증후군, 그리고 회전 근개 쪽의 손상, 그리고 50견, 이세 가지가 어깨 쪽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의 대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깨가 아플 때좀 이렇게 돌려주면 풀어지는 느낌도 들고, 이게 네. 좀 괜찮은 방법입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가 문제가 됐을 때 어깨를 근육들이 굳어버리게 되겠죠. 이때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들은 평소 때도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게 모든 조직들의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근육이 그냥 뭉치거나 아니면 근육에 뭐 염좌라고 하죠. 네. 기능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마사지나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풀릴 수가 있는데 구조적인 손상이 일어났을 때뭐 인대가 약간 손상이 있다거나 찢어지거나 아니면 관절낭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히려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들이 더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깨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게 50견이 네. 아닐까 싶은데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50견이라 부른다는데 정확한 명칭이 따로 있나요? 네, 정확하게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깨 관절낭, 관절 주머니에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관절낭이 두터워지고 안쪽에 부종이 생기고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들을 우리가 50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50견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통증은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겠지만 관절낭이 결국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두꺼워지고 유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관절 각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네. 어깨가 뒤로 올라가지 않는다, 아니면 어깨를 뭐 자연스럽게 쓸수 없다, 운동을 할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관절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니까 찢어지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내가 네. 활동을 할 때. 그러면 다시 또 50견으로 가고, 다시 또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들이 50견의 특징입니다. 네. 그 50견 때문에 일상생활이 너무나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증상이 궁금해집니다. 50견의 증상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제가 세 가지 주요한 증상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화면 네.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 환자분들은 야간통이라고 합니다. 밤에 통증 때문에 뭐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이때야 병원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이렇게 야간 통증이 나타났을 때는 질병이 중반기 이후로 진행이 됐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전조 증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든 증상, 이런 부분들, 네. 내가 평소 때보다 팔에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
그다음에 더 자주 나타나는 증상들이 환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는데요. 팔이 등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등을 긁는 자세라고 하죠. 이 자세에서 예전보다 한쪽 팔이 극도로 저하된 그런 운동 기능들을 보인다면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조 증상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자고 일어났을 때 야간 통증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어깨가 뻐근해서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풀리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것들도 네. 전조 증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증상들을 가지신 분들은 꼭 한번 체크를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앞서 이제 50견의 세 가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내가 50견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찾은 환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30대의 젊은 여자 환자분이셨어요.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는 어깨 쪽의 질환들이 50대, 60대가 아니라 30, 40대가 더 많습니다. 가지고 왔는데요. 그냥 뭐 처음에는 통증이 있어가지고 찜질도 하고 운동도 해보고 이렇게 좀 괜찮았을 줄 알고 지냈는데 통증이 조금 심해지기도 하고 잘 때 저린 부분도 있어가지고 혹시 이게 어린 나이지만 50견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네, 관절 각도를 지금 체크를 해보는 거고요. 저렇게 확인을 또.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깨 뒤쪽에 통증 같이 호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렇게 올라갈 때 좀 통증이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관절 각도가 잘 나오는 편이었지만 네. 뒤로 올리는 것들의 제한이 좀 따랐었고요. 안쪽에 퇴행성의 변화들이 계속 지속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운동을 상당히 열심히 해주시는 환자분이셨는데 평소 때 어깨 운동을 할 때 안쪽에서 삐그덕거리는 그리고 약간씩 찢어지는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이런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안쪽에 퇴행성 변화들이 진행을 하고 이런 퇴행성 변화들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진행을 할 때 50견의 상황들이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다가 조금씩 네. 다치는 부분들이 누적됐을 때 말씀드렸던 50견의 해당하는 부분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정말. 네, 환자분의 MRI 소견을 보는 거고요. 네. 정확하게는 견갑 파근이라는 50견에 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나이 불문하고 50견이 올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참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이렇게 치료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치료를 좀 잘 받아볼 생각입니다. 네, 진료받는 모습 화면으로 보고 왔는데요. 네. 병원 찾아가면 왜 아팠던 건지 원인을 알 수 있으니까 답답한 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근데 50견의 원인이 퇴화라면 과연 치료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한방 치료로 좋아질 수 있나요? 네, 50견은 우리가 치료를 두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1단계 처치가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통증을 줄여주는 처치들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때는 뭐 신바로 한약이라든지 아니면 신바로 약침 같은 이런 염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치료를 한 4주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통증이 어느 정도 다운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중요한 가동기 치료, 즉 재활치료가 남아있게 됩니다. 환자분들의 어깨가 50견으로 인해 유착이 생기지 않도록 이 가동 범위를 다시 늘려주는 것들인데요. 네. 이때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목과 어깨관절 그리고 상체 쪽의 전체적인 밸런스와 그다음에 관절의 가동 범위를 높여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참 그 시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게 좀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앞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추나요법 네. 많이 관심 가지시거든요. 네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어깨 질환을 가지신 분들의 90% 이상은 자세가 거의 동일해요. 등이 굽어있는 상태에서 목은 앞으로 쭉 빠져있는 1.5 그리고 어깨가 앞쪽으로 말려있는 라운드 숄더라는 이런 증상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항상 목과 어깨 질환들이 나타나기 쉬운 상태가 되거든요. 목 쪽은 디스크 그리고 어깨 쪽은 회전 근개 쪽의 문제나 아니면 50견 이렇게 두 가지가 항상 따라다닌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다? 결국 내 구부정한 자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추나요법을 통해서 등을 펴주고 어깨가 말려있는 부분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고 목이 일자로 쭉 빠져있는 거북목 상태들이 다시 정상들로 바꿔주게 되면 내 관절이
운동이 되는데 훨씬 더 원활하게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추나요법을 통해서 뇌 관절의 정상 범위를 만드는 것들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요. 이제 우리가 아프면 찜질도 하게 되는데 이 증상별로 찜질 부위가 좀 다릅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야간통이 아주 심한 50견의 극성기일 때는 차가운 찜질을 해주시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네. 얼음 찜질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부종과 염증 반응을 일단 깔아앉혀놓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추천해 드리고요. 평소 때 내가 어깨가 좀 뻐근하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깨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아니면 어깨 쪽에 통증이 살짝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전조 증상기이거나 아니면 만성기로 갔을 때는 어깨에 따뜻한 찜질, 따뜻한 핫팩을 해주시는 것들이 효과가 좋습니다. 네, 오늘은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야식 증후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녁 7시 이후에 하는 식사량이 하루 식사의 절반 이상,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요즘 이런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증상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스트레스에 의한 비정상적 반응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후 7시 이후에 비정상적으로 식욕이 당긴다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트레스 조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